안녕하십니까. 자, 오늘 리뷰할 베이스는 스털링 바이 뮤직맨에서 새로 출시한 엔트리급 모델이에요. 스팅레이 레이 2라는 모델입니다. 색깔이 굉장히 귀염뽀짝합니다. 아주 상큼상큼한 색깔이에요. 아마도 이게 컨셉 같아요. 색깔이 총 4가지가 있는데 검은 색상을 제외하고는 다 이런 튀는 색깔들입니다. 근데 여러분들 그런 걸 생각해야 돼요. 무대 위에 올라갔을 때를 생각해보면 이런 색깔들이 굉장히 예뻐요. 자, 이 모델은 딱 보자마자 특이점이 컨트롤 플레이트가 없죠. 이렇게 노브만 나와 있어요. 근데 요게 의외로 굉장히 이 색깔이랑 뭐 여러가지로 귀염뽀짝하게 아주 잘 어울립니다. 이거는 볼륨하고 그 톤밖에 없어요. 패시브 모델이에요. 그리고 픽업은 전에 소개해드렸던 그 레이4랑 같은 픽업입니다. 세라믹 재질이고요. 그리고 브릿지도 그 레이4랑 같은 그 부품을 쓰지 않았나 싶어요. 그리고 줄은 바디스루 이런 거 아니고 뒤에 이렇게 걸게 돼 있어요.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거는 걸 좋아해요. 케이블이 이쪽에서 꼽히는 건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에요. 하지만 요 디자인상에 여기서 케이블 꼽는 게 들어간다면 그것도 좀 이상한 것 같아. 요 마감 같은 거 나쁘지 않아요. 예전에는 이 정도 엔트리 레벨의 그 픽가드는 굉장히 좀 뭐랄까 이렇게 막 거칠게 다듬어진 그런 게 많이 있었거든요. 근데 요거는 마감도가 아주 좋아요. 뭐 넥 포켓 같은 데도 마감도가 아주 좋고요. 그리고 뮤직맨은 다 요거 쓰죠. 스포크넛 휠. 이게 조종하기 편리하죠. 그리고 지판이 좀 특이하게 퍼플 허트 지판이에요. 이 퍼플 허트 같은 경우에는 그 로스코라는 하이엔드 베이스에서 자주 쓰는 아주 이게 그 상급에 들어가는 목재로 알고 있는데 이 양산형에 이게 쓰였다는 게 저는 조금 놀라웠습니다. 왜냐면 이 퍼플 허트가 소리도 소리지만 굉장히 다듬기가 까다로운 목재로 알고 있거든요. 그리고 바디 재질 같은 경우에는 포플러예요. 자, 그리고 헤드 모양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팬더하고 뮤직맨 헤드가 가장 예쁜 것 같아요. 그리고 볼트가 6개나 박혀있네요. 그리고 메이플렉입니다. 그리고 오픈 기어 방식의 이 튜너가 들어갔어요. 이 엔트리급 모델인 레이2에서도 뮤직맨 특유의 펀치감이랑 그리고 웬만한 장르에 다 잘 어울리는 좋은 톤을 갖고 있어요. 범용 베이스의 끝판왕이 사실 뮤직맨이에요. 그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뮤직맨 베이스가 세션맨 베이스로서 굉장히 어울리는 베이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. 팬더형 스타일의 그 베이스를 만지다가 스팅레이를 만지게 되면 첫 느낌이 뭐냐면 편하다예요. 뭔가 컴팩트하고 이 넥도 조금 더 가까이 있는 느낌이에요. 그래서 약간은 체구가 작으신 분들한테도 이 스팅레이가 굉장히 편안하게 다가올 거예요. 기술적인 길이는 같아요. 그리고 이 특유의 브릿지랑 이 픽업 때문에 그 한음한음의 펀치감은 오히려 얘가 더 세죠. 가끔 가다가 이 락에 너무 치우쳐진 이미지 때문에 이 스팅레이가 어울릴까요?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. 예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세션맨들이 모든 장르에서 사용하던 게 바로 이 스팅레이 베이스예요. 그래서 락에 국한된 게 아닙니다. 락에도 심지어 잘 어울리는 그런 게 이 스팅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. 팬더도 그렇고 뮤직맨도 그렇고 이 두 가지는 그 어떤 완성도를 떠나서 되게 신기한 재미가 있어요. 음악성이 있고 그래서 연주할 때 재밌어요. 그냥 아무 부담 없이 이렇게 들고 조금씩 치다가 어라 이 재밌네 하면서 계속 이렇게 많이 연주하게 되는 그런 악기예요. 넥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슬림해요. 그래서 손이 작으신 분들도 뭐 여자분들도 요걸 딱 만졌을 때 넥은 굉장히 연주하기 편할 거예요. 얇고 그리고 얘는 팬더랑 다르게 프렛이 하나 더 있죠. 21프렛입니다. 그래서 끝에 이 음까지 나와요.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요거는 확실히 플러스입니다. 20프렛은 뭔가 아쉬워. 요 모델은 아무래도 엔트리 모델이다 보니까 그런지 프리앰프도 없고 패시브 타입이죠. 그리고 볼륨하고 톤만 있어요. 픽업 셀렉터도 없습니다. 근데 저는 오히려 이거 마음에 들어요. 왜냐면은 픽업 셀렉터 있으면 막 엄청 돌려가면서 다양한 톤 막 만지고 막 사용하고 그럴 것 같죠. 안 사용해. 이게 픽업 셀렉터가 있어도 있지 결국 하나 자기 마음에 드는 거 하나 놓고 쓰게 되거든. 그래서 오히려 이게 막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. 그냥 좋은 톤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. 제가 여러 베이스를 만져보고 이렇게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심플함을 추구하게 돼요. 그래서 액티브보단 패시브 그리고 컨트롤도 그냥 볼륨이랑 톤 이 정도면은 딱이죠. 뭐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. 그러면은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. 톤 다 열었을 때 톤을 가운데로 놓으면 톤을 다 깎으면 이 톤을 다 열었을 때랑 다 닫았을 때의 차이가 굉장히 극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여러 장르에 이렇게 묻힐 수가 있어요.
연주하는 재미가 있어요. 확실히 이 레오 팬더 형님이 만든 그 베이스들이 재밌어. 뮤직맨 특유의 슬랩 소리 아주 좋아요. 꼭 한번 만져보세요. 이거는 정말 실망하지 않을 거예요. 너무 재밌는 베이스입니다. 이 특유의 뮤직맨 세라믹 픽업이 만들어내는 이 펀치감이 여러분들을 합주했을 때 절대 묻히는 사운드 이런 게 아니라 앞으로 팡팡 튕겨나주는 이런 소리를 내줄 거기 때문에 합주해서 여러분들 정말 진가를 발휘할 겁니다. 이 베이스가 제가 진짜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. 아주 시원시원한 소리. 이 스팅레이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 악기를 싫어할 수가 없을 거예요. 완전 강력 추천합니다.